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제가 밖에 이제 오늘 어디 가려고 나와 보니까 왕언니가 벌써 시기 놓칠까봐 무엇인가를 해놨어요, 보니까. 자, 여기 붓꽃이 이렇게, 붓꽃인가요, 이거 언니? 뭔 꽃이야? 붓꽃 아니에요. 붓꽃 아니고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창포나무. 창포인가요? 예. 창포나무. 그리고 저쪽에 보면 찔레꽃이 또 그냥 저렇게 펴 있고, 아니, 저 언니 찔레꽃하고, 저 속에서 저기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게 찔레꽃이 여기 그냥 아니, 저 얼마나 만발한지. 와, 대추나무 앞 밑에 그냥 찔레꽃. 황매와 그 저기를 지고 나니까 이제 걔가 찔레꽃이. 찔레꽃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는 요거는 지금 고추나무순 그 꽃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아, 언니 아직도 이렇게 활짝 안 폈네요, 제가. 아니, 꽃이, 이거 올해가 빨라서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게 모든 게 쎄. 아이고, 이게 지금 안 뜯으면, 이거, 이제 누굴, 지금 뭐를 이게 줘야 되는 거지, 이거? 머위가 언니 지금 이렇게 좀 이제 굵어가지고 깨끗하잖아요, 예, 아주 깨끗하다고. 깨끗해서 조금 요때가 가장 좋죠, 언니. 아니, 이때, 별로, 적기죠. 예, 왜냐하면 별걸이. 잎사귀도 지금 이거 잎사귀도 삶아서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녹여가지고 요거 쌈으로 싸서 드셔도 되고, 저기 넣어놨어. 묵나물로 지금 묵나물로도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요거대로. 여러분 이것도 장아찌 하면 굉장히 맛있는 거 아시죠? 이파리도 여러분 데쳐서 요때 뒤에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언니? 이게 여기가 예. 이 속이 다 벌레 들어가 있어요. 다 벌레가 벌레집이. 들어가죠. 조금 더 예, 좀 있으면. 있으면 이게 맛있어가지고. 예, 이파리도 그렇죠. 거의 이파리도 아유, 거의 이파리도 못 먹고, 못안 먹게 먹고 있는 되죠. 거야. 근데 요때는 이렇게 잘라내면 딱 적기예요. 지금 저희가 가장 적기라고 먹기 좋고, 왜냐면 잎사귀도 먹기 좋고 또그 저기 이거 줄기도. 줄기도 먹기 좋고 아주 가장 좋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 껍질 벗겨가지고 이걸로 장아찌에도 고추장에다 박아서 장아찌도 했고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거 잎사귀 요거 두 개를 요럴 때 해가지고 조청 담아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 조청 담으면 약조청이 되죠. 조청을 담아도 좋고 지금 요거를 잎과 줄기를 분리를 하세요. 분리를 해서 분류를 도화라고 해서 머위 머위조청을 도화해서 많이 하죠. 도화 선생님께서 파니까 잘 여러분 고기 비건빵 하실 때 주문하실 때 그거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는 묵나물하고 그다음에 장아찌로 할수 있으면 장아찌로 하고요. 아니면 요거를 데쳐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얼렸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오면은 쌈으로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약 중에 약이죠. 머위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청을 너무 진하게 해서 드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즙을 내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아이고, 계셔. 그거 안 돼요. 내려갖고 드시는 분들이 양이 너무 해가지고, 한번 이거 잘못 드시고 나서 평생 지금까지 위를 버리셔갖고 고생하시는 분이, 위를 고치신 데다가 위를 완전히 버리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예, 저한테 진짜 너무 제가 공감한다고, 선생님 말씀 공감한다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뭐든지 지나치게 하지 말고 조금씩 드셔보시라. 근데 머위를 내리는 데 가서 좋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전체 갖다가 엄청 마늘 갖다가 적당하게 내리셔야, 처음에는요, 여러분, 조금씩 양을 해갖고 늘려야지, 그냥 많이 갖다 주고 이거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다 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드시고 나서 막 난리가 나니까 명연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명연현상이라고. 명연현상이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안 된다 싶으면 줄이든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하면. 그걸 이쪽에서 드셔야 되겠네. 예, 안 그러면은 그한 봉지를 갖고 너무 심하면 뭐 20배를 해가지고 다시 이석해서 끓여서 그 물을 드시든지 뭔 일이 있어야지 그걸 그렇게 드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오늘은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보관하는 방법도 그렇지만 그거 아셨죠,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거 내리시는 분들 정말 정말 조심하셔서 어떤 분들이 엉겅퀴도 제가 내리는 거 보면은 진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세게 내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에요, 여러분.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부족한 듯하게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 너무 진하게 드시면 부족하게 드셔요. 이거 쌈싸 드시고 이거 나물 드시고 뭐 볶아서 드시고 이런 것들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뭐 우리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한 끼에. 근데 막 빨리 고치려고 그냥 막 드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내리는 거 정말 조심해서 돼요. 내린 거 잘못 드셨다가 정말 평생 진짜 몇십 년 고생하시는 분을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고 이거 드시고 나서 완전히 큰일 난 분들이 있어요. 내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요건 지금 분류를 하냐고 왕언니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찍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이제 아시죠? 저희 정글가든에 지금 매실도 지금 잔뜩 달려가지고 매실 솔순 아우 요렇게 예쁘게 솔순이 요렇게 너무 이쁘죠? 저희 거 진짜 좋아요. 이거 솔방울 요거트 이거 보세요. 솔방울이 아주 요게 참솔이에요. 네 우리 밭에 계산에 요 참솔나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요걸 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소나무 솔방울이 이렇게 달렸어요. 자 방아잎하고 요거는 요거 뭐죠 언니?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왜 구구다니? 누리장 누리장 또 뭐 별거 다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요거는 무슨 단풍이죠 언니? 고로쇠 단풍 나무. 고로쇠도 있어요. 저희 없는 게 없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아침이고요. 저희는 이제 홍성으로 출발합니다. 자 석준민 사장님이 누룽지가 여러분 그렇게 만든 누룽지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는 데는 없어요. 그냥 누룽지가 탁탁탁 1분이면 막 수백 개씩 쭉쭉쭉쭉쭉 나오는 누룽지하고 이거랑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법제를 세 번씩 네 번씩 법제를 해가지고 나오는 보리 누룽지하고 그다음에 그 현미 법제 현미 누룽지 그다음에 현미 누룽지 그다음에 보리 누룽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니까 여러분 거기 석주민 사장님 여러분이 키워주신 석주민 사장님이 이제 누룽지로 다시 한번 성장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거기에 우리 고객분들을 우선순위로 그 보리도 그렇고 보리쌀도 그렇고 거기서 그렇게 판매가 될 거예요. 곳이야 6월 말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올려드릴게요. 우리 가족들 잊지 마시고 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